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는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께서는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SK이노베이션 가져왔습니다. 아, SK이노베이션 역시나 좀 큰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뭐 2차전지 배터리도 있지만 특히 오늘은 정유주로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펙에서 일단 감산의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래도 원유가 이제 감산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좀 조정하려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따라서 정유 사업도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2차 전지 사업을 당연히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쪽으로 더 시선이 간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정유 사업으로 좀 수익을 보는 기업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투자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배터리 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계속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SK의 그런 상황, SK온의 상황은 이전에 초창기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왔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 글로벌 3위 기업이죠. 배터리로서 3위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추후에 제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이 IRA 감축법에 따라서 이 나중에 이제 생산하게 될 그 공장, 신규 공장에서 포드라는 그런 신규 고객사들이 또 질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SK온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더 크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캐파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한다면 수주잔고도 이제 차오를 거고 이 수주잔고가 이제 매출로 이어진다면 저는 결국에는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는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정유주로서도 오늘 부각이 됐고 거기다가 2차전지 배터리로 상당히 아직까지 앞으로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SK 이노베이션 특징주로 삼아주셨네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